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4월 23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토 경마 끝났고 일요 경마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족중이 한 다섯 개 나왔는데요. 뭐 아쉽게 1-3착으로 삑살이 난 거 좀 몇 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메인 승부에서, 메인 승부 두 개가, 완장으로 두 개가 꽂아주면서 아쉬움을 좀 달랬죠. 제주 3경주 메인이었습니다. 5번마 천비왕자를 놓고 제가 한 방 나나짜리 찍어 먹자. 여러 구멍이 뚫렸었는데, 배당이 좀 막판에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한 13배 정도 나왔었는데, 자, 하나짜리 7번마, 인류시대를 노렸죠. 이게 안 팔렸어요. 5번 천비왕자의 7번 인류시대. 7번 인류시대가 쌍승식까지 들어오면서 31.1배 쌍승식. 뭐, 쌍식은 뒤집혔지만은요. 복승식이 9.4배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10배 가까이 됐었는데, 아무튼 5번, 7번, 7번, 5번 완장으로 갖다 꽂아 넣습니다. 예측권 20장 한번 때리자. 제주 메인 승부 3경주 한방. 3복승도 한 12배, 12.1배가 나왔습니다. 6번마 결초보훈이 붙어 들어오면서 3쌍승이 좀 아쉽게 됐어요. 쌍식 뒤집혀갖고. 자, 그 바로 다음 서울 4경주 또 메인 승부였죠. 야, 이거 딸라박스 한놈 놓고 때리자. 4번 아르고 스마일이 대가리가 맞느냐.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었죠. 11번마 블랙 모션, 블랙 오션. 쌍복 대가리 놓고, 4번 아르고 스마일이 버팁니다. 자, 그래서 11번, 4번 아쉽게 방어 막건으로 들어왔어요. 9.0배짜리. 자, 메인 승부 두 개, 연장으로 들어왔고. 자, 그 다음 또 메인 승부 제주 6경주였습니다. 오늘 제주 승부는 메인 승부 두 개가 다 상한가로 갖다 꽂았는데요. 제가 2번마 꿈드림을 놓고 한방 골라 먹자. 이놈저놈 많이 뚫렸었죠. 능력상 한방 막건 불꽃일주였죠. 문현진이. 뭐 5번 승일교부터 뭐 9번 호승골 이놈저놈 많이 팔렸는데 싹 꺾고 나중에 배당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2번, 8번, 8번, 2번. 15.9배가 나왔습니다. 쌍승식은. 하지만 복승식은 3.3배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메인 한 방 완장으로 갖다 꽂은 경주기 때문에 딴 구멍에 헛던질 안 했죠. 거기에 5번 승일교가 3복승으로 붙어 들어오면서 11.7배 3복승까지. 또 한번 메인 한방 완장으로 갖다 꽂았고요. 바로 다음 서울 7경주였습니다. 3번 큐피드 웨이. 지난번에 우리 메인 승부 한방 꽂아뒀던 놈. 자, 또 한번 대가리 놓고 때린다. 3번 큐피드 웨이에 6번 매니에이스. 야, 이게 8번 월드레이서 3번 8번이 완장이었는데 그냥 3-8 한 방이었는데요. 8번 월드레이서가 개늦발을 하면서 3착으로 늦게 날라왔습니다. 9.8배짜리 방어 막건이었습니다. 3복승은 8.2배짜리가 왔고요. 자, 서울 후반부 9경주에 짭짤한 한 방으로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2번 최강게임, 6번 오래 함께 하자, 2번 6번. 한 3배 남짓 나왔나요? 4번마 에이스 삼성이었죠. 에이스 삼성. 6번, 4번. 6번, 4번. 7.2배짜리. 7.2배짜리. 완틀로 갖다 꽂아 넣으면서 후반부 경주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뭐, 토요 경마 이렇게 지나갔고요. 일요 경마 오늘. 좋은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자, 꽤 좋은 마필이 많다. 제가
마지막 경주 끝나고 문자 회원님들한테 보내드렸는데, 자, 오늘 1호 경마가 무조건 이기는 하루로 마무리를 할수 있게 편성이 짜여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1호 경마. 멋진 놈 많이 골라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1호 경마는 짭짤하게 한 보댕이씩 하고 오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237911. 부산은 3경주, 4경주, 6경주인데요. 과천 메인 승부가 3경주, 7경주, 마지막 11경주. 부산이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두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현금으로 계좌이체, 문자, SNS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자, 요거 방송 끝나고 영상 보시고 신청하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전에 신청해 놓으시면 조금 더 편하고 우리 운영자도 좀일 처리가 좀 편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넘버원 경마 채널 넘버원 경마 채널이죠. 조철 스타일.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로 열리는 2경주, 3세 마필들 경주인데요. 자, 첫 경주부터 요거 딱 걸렸습니다. 인기 1, 2위가 다 불안해요. 결론적으로 1번마 원평 킹덤, 2번마 걸작투어. 1번, 2번이 1번 원평 킹덤이 대가리고, 2번마 걸작투어가 최저배당인데, 이거 두 마리가 다 선행으로 앞선 따당으로 들어오기가 난감하죠. 이게 1번, 2번이 손잡고 같이 들어오겠습니까? 1번 원평 킹덤 직전 경주에 유승환이가 선행을 가고도 우리가 오늘 놓고 때렸던 낭주여걸한테 결국은 잡혔죠. 물론 오늘 낭주여걸이 대가리 쳐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3번마 원평킹덤. 선행을 편하게 가면 좋겠는데, 자, 이놈이 선행을 편하게 갈수 없는 편성이죠. 자, 바로 옆에 이 2번마 걸작투어가 피곤한 놈입니다. 자, 문정균이에서 조인권으로까지 바뀌었어요. 조인건이가 과천 올라와가지고 이제 슬슬 몸이 풀리기 시작했죠. 오늘도 성적이 좀 좋았고요. 이 걸작투어도 선행 의지가 분명히 있는, 그냥 나온 거 아니죠. 1번마 원평킹덤의 송재철이 재떨이를 갖다가 편하게 보내주느냐, 천만에. 거기에 외곽에 7번마, 이 능검 받고 나오는 10만대요. 이 서울 라이언이라는 마필, 요 마필이 또 수상합니다. 요 마필도 능검 신 모습 보면 선행력이 분명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7번마 서울 라이언까지. 자, 1번, 2번, 7번. 자, 선행 경합이 분명히 일어나는 그런 그림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 요번 2경주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가지고 가는데, 제가 왜 승부처로 가지고 가는지 설명을 드렸죠. 자, 1번, 2번이 최저배당으로 팔리는 편성이다. 1번, 2번. 너나 사세요. 1번, 2번 최저배당. 대끼리 맞건 단돈 10원도 안 삽니다. 왜냐? 우리한테는 요거 놓고 때리는 달러 박사가 있기 때문에. 자, 1번, 2번이 다 부러지면서 고배당까지 볼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의 쌍복식 대가리. 한 놈이 딱 발톱을 숨기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첫 경주부터 대끼리 맞건 너나 많이 사세요. 해놓고,
자, 우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방 조지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요거 3경주 역시도 상당히 그 혼전으로 펼쳐질 그럴 경주입니다. 이 4번 마 우주의 봄이라는 마필이 인기 대가리예요. 제가 요 위에 써놨죠.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자, 이 4번 마 우주의 봄 불안하지만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요거 찬스죠. 요거 찬스입니다.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야물게 갖다 때려 먹어야 됩니다. 예측권 20장.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상한가가 한방 나옵니다. 자, 이 4번마 우주의 봄은 어쨌거나 불안합니다. 그냥 등 떠밀려서 인기 1위가 됐는데 이 직전 경주 경주 모습을 보면은요, 직전 경주에 자, 김정윤이가 직전 경주에도 인기 대끼리가 팔렸죠. 왜 그러냐면 전정 경주에 인기 10이 팔리고 배당을 내면서 들어왔습니다. 직전 경기에 바람이 좀 불었어요. 20조 마방에서 열심히 훈련을 시켜놓고 싸먹었는데 막상 직전 경주 대끼리로 팔리고 나니까 역시나 똥말이었던 스타크래프트한테 따이면서 인기 3위 3착으로 도착을 했어요. 배당이 나왔죠. 자,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에서 얘가 차분하게 선입으로 가면 좋은데 자리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비록 안쪽이기는 해도 자, 앞에 가는 놈들 뭐 2번마 마파람 안쪽에서 일단 김옥성이 지지고 나갈 거고요. 아, 뭐 9번 아이스크림 상당히 빠르죠. 11번 아르고탑도 외곽에서 빠릅니다. 어쨌거나 얘가 편하게 선행을 가야 4번마 우주의 봄도 전개가 좀 나오는데 선행 가기는 날 샜죠. 그런데 얘가 인기 1위가 팔립니다. 이거 잡아먹어야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4번마 우주의 봄은 바치거나 아니면 완전히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4번마 우주의 봄 같은 거 때려잡을 놈들이 드글드글한데 이 4번마 우주의 봄이 떡하니 인기 1위로 팔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 이번 경주에요. 올 수밖에 없는 놈 뭐냐면 기승지수도 그렇고 승부의지 일단 만 프로 기수의 승부의지가 만땅인 놈 한 놈이 딱 걸려 있습니다. 얘는 대가리 깍대기 벗겨서라도 와야 되는 사연이 있는 놈. 편성도 딱 걸렸습니다. 편성도 딱 걸렸고 전개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게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편성도 좋고 전개도 좋고 기승기수의 승부의지도 만땅이고 거기에 4번마 우주의 봄 같은 애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거 3경주는요, 요거 야물게 한번 때려주셔야 됩니다. 배당이 어떻게 나오든지 배당에 관계없이 무조건 조철이 자신 있는 대가리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요 놈을 놓고 걸음이 늘고 있고 기수 잘 만났고 진짜 승부이지 만땅인 놈 요놈 왔다. 자, 요거 3경주 달러박스는요. 현장에서 우리
교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깔끔한 마법, 멋진 마법 한번 공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오늘 첫 번째 상한가 삼경주 전부 한배 타고 환불 하시자고요. 삼경주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승부처가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700 별점 B형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예측권 20장 한 방 더 들어갑니다. 오전장 두 번 승부 경주는 달러박스 승부였는데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자, 5번마 라운더 찰리인데요. 1700m 처음 뛰어보는 마필입니다. 1200, 1300, 1300, 그죠? 1200. 하지만 요 놈은요, 극단적인 선행 마필이 아니고,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갈 수 있는 선취평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비록 경주거리가 1700이지만, 자, 이 1700m 경주 거리는 대부분 안쪽에 있는 뭐 선행마가 유리하다. 전부 뭐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시죠. 사실이 그렇고요. 여기서 출발을 하니까 출발하자마자 바로 코너가 있습니다.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서 앞방 까는 놈이 유리하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 상식입니다. 1700은. 자, 요거 우리가 노리는 5번마 라운더 찰리. 자, 얘는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 말든 얘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범연이가 이거는 타는 게 더 나은데. 자, 하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3kg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죠. 레이팅이 좀 올라가면서. 자, 5번마 라운더 찰리. 자, 요번 경주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 한방 갖다 조집니다. 자, 요놈을 놓고 어디다 조져먹느냐. 조철이 또 딱 골라놨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야물게 들어갑니다. 자, 5번마 라운더 찰리.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대가리로 팔려도 약간 믿어 못 믿어 속으로 배당판이 좀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5번마 라운더 찰리를 놓고도 배당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죠. 걸림을 항구랍니다. 자, 5번마 라운더 찰리를 놓고요. 제가 웬만하면 욕을 안 하는데, 기수 욕을 안 하는데, 의례적으로 직전 경주 요놈이 경주 끝나고 나서 제가 욕을 한 바가지 했습니다. 무슨 말머리를 이따구로 하느냐. 발주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분명히 걸음이 남았는데 직전 경주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한 놈, 직전 경주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한 놈, 요 놈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5번 라운더 찰리는 대가리로 놓고 요 놈에다가 예측권 20장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한 방 때립니다. 그렇다고 뭐 대끼리 팔리는 2여기의 4번 크레이지 선행 가는 놈 크레이지 러브한테 때리냐. 뭐 4번 크레이지 러브가 선행 가고 5번 라운더 찰리가 붙고 4번 5번 눈에 뻔히 보이는 대끼리에 갖다 때리려고 승부처 잡은 거 아니라는 얘기죠. 자, 요거 7경주 조철이 열심히 공부해 놓은 놈 조철이 눈깔을 믿고 자 5번마 라운더 찰리를 놓고 직전 경주 연병했던 놈 직전 경주 장난했던 놈 직전 경주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놈 요놈에다가 자 예측권 20장 사정없이 한번 찍어먹기 들어갈 테니까 요런 거 조철이 강점이 있죠. 잘 맞히죠. 자, 필요 없는
대끼리 맞건 준대끼리 맞건 빨갱이 맞건들 필요 없는 놈들 싹 꺾고 구멍 싹 압축해가지고 예측권 20장 5번 라운더 찰리에 붙여가지고 불안한 인기마필 싹 꺾고 시원하게 4강 한번 가겠습니다. 7경주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 9경주와 11경주죠. 자, 9경주 오늘 네 번째 승부처입니다. 국산 3군의 1700 별정 B형. 자, 요거 편성이 아주 재밌게 짜여 있는데요. 4중 2약입니다. 4강 2중이 아니고 4중 2약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뭐 쓰레기 마필들이죠. 한 6마리 정도 보고 있는데요. 현장 가시면은 대가리가 어떤 놈인지 헷갈립니다. 1번 스카이돌풍, 2번 라피어반, 3번 럭키월드, 5번 라운더펄, 6번 최강파티, 7번 드림패션, 11번 글로벌 영웅까지. 야, 복잡하죠? 원래 이런 경주는 제가 잘 승부처로 잡지를 않는데, 자, 그래도 노리는 놈한 놈이 보이기 때문에 주력으로 맞냐 안 맞냐가 문제죠. 자, 요번 경주 노리는 놈, 조철이 믿는 축, 딴거 필요 없습니다. 조철이 믿는 축, 이렇게 비슷하게 팔리는 이런 경주에는 대가리만 잘 들어와도 한구라를 하는 겁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일일이 설명드리려면 시간만 오래 걸리죠. 자, 조철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자, 이번 경주 첫 번째가 아니죠. 후반부 A급 예측권 10장입니다. 자, 9경주. 재밌는 경주, 달러박스. 자, 입상 가능성. 1번 스카이돌풍, 2번 라피어반, 3번 럭키월드, 5번 라운더펄, 6번 최강, 7번 드림패션의 11번 글로벌 영웅까지. 7마리죠, 7마리. 11마리 중에, 자, 4마리는 일단 컷오프 시키고, 자, 7마리 중에 대가리 하나 잡아놨으니까. 자, 이번 9경주,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시절이 바르겠습니다. 자, 9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아마 짭짤한 중배당으로 올 겁니다. 조철이 믿는 축 놓고, 요놈 왔다. 훈련시 모습도 확인해 놨고요.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실망시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 9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마지막 메인 승부, 이제 11경주. 자, 빤짜인데. 자, 조철의 트레이드마크죠. 벤차인데. 조철의 벤차인데, 마지막 메인 승부. 어떤 회원님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철이 형은 차가 2차저차 수입차도 많은데 하필이면 벤츠냐. 뭐 벤츠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조철의 오랜 골수 팬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마판 경마장에 약한 15년, 한 17년 요 정도쯤에 대한민국 경마장에 벤츠를 제일 먼저 끌고 나타난 놈이 바로 조철입니다. 그것도 어영부영한 벤츠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마이바흐가 최고 등급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S 시리즈의 S600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한 2억 5천 했어요. S600을 딱 타고 나타나면서, 조철 하면 벤츠 하면 조철인데, 그때 당시 사연이 조철이 한방 때린 거, 예측권 20장 한방 때리자 해갖고, 22.2배짜리 한 방으로 걸렸습니다. 야,
날짜를 없이 예치권 20장을 그때 샀죠. 그때는 1층에 경마장 본장 1층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게 입장권 내고 들어가기 바로 전에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휴게실 같이 있었고 우리 예상가들이 거기 다 모여서 예상도 하고 경주 결과 지켜보고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 대기실이 난리가 났었죠. 조철이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조철의 팬분들도 서너 명 옆에 계셨고 아 22.2배짜리 20장 알짤 없이 때려갖고 예치권 딱 들고 있는데 소리가 안 질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요거 갖고 제 돈 보태가지고 벤츠 뽑으러 갈 겁니다. 딱 일주일 뒤에 제가 약속대로 벤츠 S600을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교철의 프랭카드도 그렇고 해서 벤츠 한 대라고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벤츠 한 대는 조철의 트레이드마크죠. 또 뭐 다른 친구들이 따라하든 말든 대한민국 경마판에서는 벤츠 한 대는 조철입니다. 괜히 잘난 척 한번 해봤는데요. 자, 요번 11경주가 딱 그때만큼 뭐 22.2대까지는 나오질 않겠지만은 조철이 가장 좋아하는 배당으로 한방 꽂을 것 같습니다. 쌍승식은 한 20배가량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번 마지막 11경주 2번 코브라브라고요. 10번 레전드 데이하고 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갑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번 코브라불이 최근 두 번 모두 자빠졌죠. 전전 경주에는 세계일보배에서 뭐 상대가 세가지고 자빠졌고 바로 직전 경주에도 상대가 셌죠. 라운더 스포트 와우와우 뭐 이런 마필들 블랙머스크 이런 마필들이 나오면서 지지부진하게 벌어졌고요. 자, 10번마 레전드 데이입니다. 10번마 레전드 데이 이 마필도 최근 직전 경주에 우리가 빅스고를 놓고 공략을 하는데 로드반한테 깨지면서 레전드 데이가 선입권으로 최석 전개하면서도 깨졌습니다. 자, 10번마 레전드 데이 2번 코브라블 그죠? 2번 코브라블 자 2번 10번입니다. 자, 이 2번 10번 두 마리가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하는 자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 둘 중에 한 놈은 배팅권에서 완전히 꺾을 수도 있다. 잘해야 요거 한 놈 받치기만 가고 한 놈은 쌍대가리다. 쌍복대가리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려놓고 자,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를 들어가는데요. 자, 2번 코브라블 10번 레전드 데이 둘 중에 한 놈은 개털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한 놈은 쌍승식까지 노리는 대가리다. 자, 결론은 그 중간을 파고들을 아나짜리 한 놈에다가 쌍복 대가리 놓고 한방 지지는 거 20장이죠. 이거 한방 지지는 게 20장입니다. 자, 둘 중에 한 놈은 제가 받치거나 빼거나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딱 걸렸습니다. 달러박스지만 요거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면서요. 자, 우리 교철 스타일을 믿고 따라주시는 우리 회원님들께 쌍승시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쌍승식을 챙겨가시면 삼쌍승식까지 여러분들 다 챙겨가시는 거죠. 삼쌍승까지 기대를 하실 수 있는 자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요거 11경주 여러분들 11경주 전에 뭐 돈이 없어서 난 못 샀다 이런 말씀들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금 관리 루틴 제가 꼭 지키라 그랬었죠. 자 11경주 좋은 마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아, 오늘 요거 부산경마도요. 제가 승부처를 잡으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6개 경주 중에 5개 경주를 전부 승부처로 가져가고 싶었던 그런 경주가 바로 부산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 부산 경마도 상당히 성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들 해주시고 중간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계좌이체 SMS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신청 부탁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 영상 끝나고 바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당일날 하면 좀 바빠요. 특히 일요일날은 더 바쁩니다. 요 영상 끝나면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좀 이른 시간에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인데요. 부산 3경주가 오늘 메인 승부입니다. 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 요거 딱 걸렸죠. 대가리가 없어요. 대가리가 물론 현장에서는 대가리가 팔리겠죠. 9번만 스타퓨리 다실바기수 안장이고요. 직전 경주 승군 전에 경주거리 적응을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1200에서 1400 뛰어갖고 4착이다. 요번 경주는 1200으로 줄었다. 뭐 대가리 자격이 있죠. 하지만 요번 3경주가 그렇게 만만한 경주가 아닙니다. 곳곳에 지뢰밭이 있기 때문에 9번 스타퓨리가 입상하기에는 험난한 산을 몇 개 넘어야 된다. 얘는 외곽으로 밀린 게 좀 악재입니다. 모래를 좀 맞을 수도 있고요. 다실바 기수, 뭐 힘 있는 기수가 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9번마 스타퓨리 인기 1위 부러질 확률도 많다. 요번에 배당 낼 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3번만 마이송이죠. 서승훈이 기승했고 3번 게이트로 들어갔고요. 직전에 최시대 기수가 외곽 7번에서 고생을 좀 했는데 선행은 못 가더라도 안쪽 꽃자리 딱 해서 인코스 선입 꽃자리 선입이 딱 걸렸습니다. 경주거리도 줄어들어서 좋은 예측이 되고 자, 또 한 마리가 이 7번마 블루스카입니다. 김어수 이상경인에서 배당이 나오면 꼭 김어수입니다. 그럼 김어수가 뭘로 배당을 내냐? 얘는 쏘는 거죠. 쏘고 버티기입니다. 7번마 블루스카이가 있고 자, 이 11번마 라이트 세이버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3월 10일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뛰었는데 조철이 능력상 대가리다. 그때 당시에 라이트 세이버가 안 팔렸죠.
인기 4위까지 밀렸죠. 유광희 기수가 타가지고 전혀 남들 안볼 때. 자, 우리는 쌍복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그때 당시 12번 필그린과 함께 한 20배 정도 잡은 것 같은데요. 11번 라이프 세이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놈들은 3번 마이송, 7번 블루스카이, 11번 라이트 세이버. 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팁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요셋 중에 한 놈이 달러 박스 대가리입니다. 자, 요 놈을 놓고, 뭐, 9번 마 스타퓨리는 뭐, 안고 가도 되겠고요. 여기에 붙여서 중배당 한 방이 바로 부산 삼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립니다. 3번 마이송, 7번 블루스카이, 11번 라이트세이버. 요 중에 한놈 걸렸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삼경주, 요거 여러분들께, 제가 아나짜리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요번 경주는요, 현장에서 조철스타일 회원님들 전국에서 전부 하이파이브 하실 수 있도록 후차까지 야물딱지게 엮어가지고 항구를 하겠습니다. 자, 제주 삼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바로 연타로 부산 두 번째 승부는 부산 사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인데요. 자, 요번 경주도 부산 사경주가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 자, 요거는 A급 승부로 들어갑니다. 예측권 10장. 예측권 10장. 자, 요번 경주는요, 2번 버디버디, 얼라이브 스타, 베스트 듀오, 캔들이, 고블린, 노던비드. 한 대여섯 마리가 배당판에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하고 있어요.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께 또 공개를 하나 해드리죠. 한 마리는. 요 위에. 이렇게 배당판이 붕떠 있는데, 12번마 노던비드입니다. 요거는 노려야죠. 배당판이 왜 이렇게 붕떠 있습니까? 자, 12번 노던비드. 최근 2연승 했는데요. 고속 승진이죠, 지금. 12번 한번 봅시다. 자, 노던비드. 최근 두 번, 경주 모습, 비록 승군전 맞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시돌 옆에 있는 말이죠.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 이 이시돌 옆에, 목장장하고 제가, 우리, 아, 제가 이산위원 PC방에서 맨날 같이 놀았다 그랬죠. 이 양반도 노름을 꽤 좋아해요. 자, 12번 노던 비드. 다실바가 계속 타고 있는데,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승군전이지만. 자, 요거 능력상 대가리인데, 배당판에 가보면 배당판이 붕떠 있다. 그래서 요번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 승부를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배당판이 이렇게 떠 있는데, 자, 12번마 노던 비드. 왔다. 요놈에 붙여가지고 한 놈을 잘 때려야죠. 요놈이 달러 박스가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요거 두 놈, 12번 노던비드, 또한 마리 노리는 달러 박스 한 놈, 딱두 놈을 엮어가지고, 요건 뭐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닐 것 같습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중배당 한 방으로 시원하게 완짱. 중요한 건 완짱이죠. 완짱으로 한방 찢어서 짭짤한 승부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4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
오늘 하이라이트죠. 육경주 루나스테이크 오픈 1600으로 열립니다. 3세 안말들 경주 안말 3세 안말 대가리가 누구냐? 안말들 경주 대상 경주입니다. 대상 대가리 상금이 1억 6,500만 원이죠. 대상 경주도 긴 말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바로 요 전전주인가요? 이동화 기수 말 이름이 뭐였죠? 동아일보배 완장으로 시원하게 한방 갖다 꽂았죠. 주력 한 방으로 동아일보배. 자 이번에는 루나스테이크 대상 경주인데요.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자 육경주 오픈 1600으로 열리는 루나 스테이크입니다. 얘를 어떻게 할까가 문제죠. 즐거운 여정. 7번 즐거운 여정.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번 경주는 뭡니까? 안말 경주입니다. 안말 경주. 안말 경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혼합 경주에서 많이 뛰어왔던 이 즐거운 여정이 안말 경주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대가리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대를 하면서 대가리가 팔리겠죠. 자, 하지만 반대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최근 두 번 모두 3착을 했습니다. 두 번 모두 3착을 했는데 기가 좀 꺾인 거 아니냐? 기가 꺾인 게 아니냐? 그죠? 그렇다고 뭐 특별한 대상 경주에서 뛰어왔던 것도 아니고 비록 혼합 경주지만은 이런 마필들한테 지면서 3착 한풀 꺾인 거 아니냐. 자,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아, 그래도 뭐 안말 경기에 나왔고 19조 마필이고 서승훈이 탔고 모든 게 3박자가 7번마 즐거운 여정한테 가리키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후자의 생각을 좀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3착 두 번은 분명히 얘가 초반에 보여줬던 가공할 능력에 비해서 많이 다운이 됐다. 경마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 1위만 계속 인정하는 거 하고 인기 1위의 허점을 조금이라도 찾으면 파고드는 거 하고 저는 후자 쪽이죠. 당연히 그래야 배당이 나오고 그래야 예상가가 필요하고 너도 1위 나도 1위 다 보는 거 나는 못 보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엄하게 그냥 대가리급 마필들을 일부러 배당 없으니까 죽이는 그런 예상가는 내가 돈질 안 하는 예상가라 그러잖아요. 자 결론은요. 자 이번 부산 육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죠. 아, 자, 7번마 즐거운 여정을 저는 뒤로 돌립니다. 그래서 자 능력상 쌍복 대가리를 놓고 자 뭐 일단은 7번마 즐거운 여정에 조질 수도 있고요. 자 현장에서 요거는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요렇게 한 방을 때릴지 요렇게 한 방을 때릴지 현장에서 야무지게 준비 잘 해갔고요. 자 여러분들께 만관의 한구라 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 루나스테이크스 대상 경주는 누구? 조철 믿고 한 배 타고 한구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느낌 좋습니다. 또 한번 밑줄 쫙 긋고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일요일 날 아주 붕붕 날랐죠. 4월 23일 일요경마 다시 한번 밑줄 짝 작두 타고 한번 날라보겠습니다. 자, 과천 2, 3, 7, 9, 11, 부산 3, 4,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7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영상 보고 조철이 수고했다. 내일 한구라 하자. 좋아요, 엄지척 하나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